망태 망고 노인은 성장기기 개상한 노인 망태 꺼지지 않는 불꽃 망고 아 너무 재밌는데요 귀국산장 뭐 필요한 거 없어? 없음 말고 없음 말고 아, 뭐 필요한 겁니까? 없음 말랑 깨롱 야. 요게 58초짜리 노래예요. 이게 좋은 노래라는 게 뭐냐면 네. 어디든지 들어가서 1분 듣기에 바로 들 수가 있어요. 1분 안에 다끝나요 다운받을 필요가 없어요. 전곡 듣기 가능이네. 기가 막혀 58초예요. 누구든지 다 그냥 네. 돈 안 내고 들을 수 있는 게 아 거기 맞춰갖고 귀곡산장이 하여튼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떴다! 1학년! 1993년 귀곡산장부터 1990년 대표 토크쇼였던 이홍렬 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에 MC로 나서며 방송계에서 종횡무진 활약한 이홍렬. 이빨이세요. 무엇으로 씹을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식도, 2번 위, 3번 소장. 식도, 위, 소장. 쟤는 뭘로 씹을까요? 식도, 위, 소장. 글씨기로 해서. 아니 내가 내 몸빛 중에서 그러세요? 위. 어? 위. 위. 이홍렬이 한다면 한다를 외치면서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 번지 점프도 하셨었죠. 번지 점프 했죠. 스카이 다이빙도 하고. 그거 내가 자세히 그 이거 자격증이 있어 집에. 아, 저를 보고 얘기해. 얘처럼 그냥 덜렁덜렁 사는 성격이 아니라서 집에 다 있어. 아니, 예, 저 보고 얘기해. 그래서 내가 긴장하신 이유가 있네. 과거에 이렇게 추억으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예. 나도 모르게 이제 신이 막 나네. 예. 스카이다이빙은 뉴질랜드에서 번지점프 끝나고 이제 호주로 가서 예. 스카이다이빙을 했어요. 호주에 가서 예. 그 뛰어내리는데 야, 그 순간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예. 내가 밑에 있지. 네. 위에서 이제 매달면 덩덩 뛰어내리지. 쫙 떨어지잖아. 네. 그래서 이런 걱정을 했어요. 만약에 내려가다가 낙하산이 안 펴질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거는 정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있어. 내가 밑에 있고 그 사람이 위에 있잖아. 네. 그럼 내가 먼저 땅에 떨어지잖아. 내가 더 아프지 않을까. 만약에 여기서 낙하산이 안 펴지면 있는 힘을 다해서 뒤집어야 되겠다. 아니 그 와중에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했어. 와. 그 다행히 펴지더라고 낙하산이. 근데 이게 번지 점프랑 고공 낙하 둘 중에 어떤 게 좀 더 망설여지셨어요 이게? 아 번지 점프가 더 망설여졌어요. 아 그래요? 번지 점프를 뛰었기 때문에 스카이 다이빙은 뭐 아 스카이 다이빙은 먼저 했나 보다. 어쨌든 네. 그런데 뭐 이렇게 오락가락할 나이가 됐으니까 예. 혼나시려고. 괜찮아. 괜찮아. 왜 괜찮은지 알아? 네. 너도 곧 들어. 곧 들어 이제. 단 제가 노래 부르는 동안에 이렇게 같이 박수를 이렇게 막 치면서 예. 같이 이렇게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헷갈려. 왜? 아, 헷갈려. 아, 너무 재밌으셔요. 이게 지금 직접 부르신 노래죠? 1집입니다. 아, 저거는 더빙을 할 수가 없이 찍어 치는데? 아니 노래 제목도 지금 굉장히 이거 좀 길게 예. 내보내주세요. 이거 말이야. 개그에 이어 가수에까지 도전한 그 1집 앨범 타이틀곡은 영인의 담벼락에 누가 써놓은 이야기인데요. 들을수록 명곡이더라고요. 자유롭게 우리는 살고 있었다. 세월이 노래 괜찮은데요? 아 괜찮지. 노래는 잘하지. 2집 가수, 2집 가수예요? 2집까지는. 2집 가수, 예, 앨범을 냈는데 지금은 어디서 찾을 수도 없을 정도로 20... 히트가 안 됐잖아요, 사실은. 아니, 죄송합니다. 또... 아니. 괜찮아. 난 이런 자극이 필요해. 이런 걸 하란 말이야. 이런 거를. 음반 내실 생각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게 원래 노래에 좀 소질이 있으신 건가요? 아, 그 음반은 예. 그 한을 푸는 거예요. 한을. 예. 내가 한을 풀었어요. 예, 원숭이를 보고 웃지 말아요. 이제 원숭이 띠거든요. 지금 맥을 끊잖아. 이게 네가 그게 문제야.
들어왔어. 내가 한을 들었다 그러면 무슨 한입니까? 이렇게 나와야지. 느닷없이 원숭이를 해서 흐름을 깨버리니. 아니 이제 여기에 대해서 MC가 깨버리 못하니. 예, 그래서 한을 예, 이제 또 돌아가서 예. 첫 번째 질문 한을 푼 게 뭐냐면 예. 내가 그 예전에 개그맨 초창기에 예. 박수만 많이 받아서 인기만 좀 올라가면 음반을 내더라고. 예. 뭐 장두석 또 맞아요. 이성미 개그맨들이 이렇게 음반을 내는데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 아 음반 내는 그게 게? 마치 내게는 인기인이 되었다는 그렇죠. 예. 뭐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인지도가 올라갔다는 느낌이죠. 예. 나름대로 안고 있던 어떤 한을 풀었다고 하는 노래예요. 아 얼굴에서도 좀 굉장히 그 깊은 한이 좀 느껴지네. 예. 아니 그렇게까지 연관시키지 말고 노래를 아니 노래를 부르고 노래 싶었다는 거지. 예. 첫낮밤을 어떻게 보내는지 아세요? 하늘 같은 남편을 어떻게 보십니까? 연기도 수준급이고요. 형, 제 욕하고 다녔어요? 했어. 너도 내 욕하고 다녀. 연기 입담 역시 빠지지 않습니다. 끝났잖아. 자꾸 들지 마. 자꾸 들고 제일 싫어. 내가 준비해온 이게 10분 일도 못했어. 나도 지금 두 분하고 똑같은 심정이었거든요. MC는 좀 낫지. 다음 주라도 기약이 있잖아. 제가 형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렸을 때 제 지인 어르신이 자녀분이 결혼을 하는데 제가 얼마를 형님 사례비로 드릴까요? 그랬을 때 형님이 다른 건 돈은 필요하지 않고 이거 하나만 약속해 줄래? 한 달에 단 얼마라도 조금씩 아프리카 아동들을 위해서 기부할 수 있는 그거를 약속을 해줘라. 기억나세요?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조건은 딱 하나. 에티오피아 어린이 한 명 도와주면 제가 내려가서 줄에 보고 오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는 사람만 해줬는데 지금은 아는 사람 아니더라도 신청만 하면 무조건 제가 갑니다. 예. 감사한 마음으로 저도 가요. 내가 그 에티오피아 어린이들 주로 연결을 많이 시키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이 아이는 끊임없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게 있어요. 누굴 위해서? 나경원을 위해서. 나경원이 잘 되게 해주세요. 저를 후원해 주시는 나경원을 정말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결과로 이렇게 오래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 나이 되면 다 끝나. 아, 그 지금 형님 그 안 잘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 명이 기도를 하는 거지만 두 명을 후원했을 땐 두 명이 기도해 주는 거야. 네. 세 명을 했을 땐 세 명이 해주는 거고 그 후원자를 위해서. 알아들었다고요, 세 명. 예. 한 명만 더 하자. 그 의도를 알았다니까 형님 제가 알았다고 맞아. 형님. 하나 더 하나 덜 하나. 네. 아유 훈훈해라. 그러니까요. 신인 개그맨 시절 운명처럼 만난 단짝. 아내는 매사에 꼼꼼하고 완벽한 글을 받아주는 넉넉한 사람이었죠. 힘들 때마다 큰 버팀목이 되어준 가족. 형님 또 가족들에게 인사하는 게 조금 뭐 다른 방법으로 인사를 하고 나오신다며. 그러니까 나는 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네. 항상 집사람이 이제 그 배웅을 나오면 네. 오늘 하루 정말 즐겁게 지내. 즐겁게 지내. 예. 오늘 아침에도 나오시면서. 아, 물론이죠. 예. 오늘 아침 나오면서 예. 나경원 만나러 간다고 했더니 아유 많이 힘들겠네요. 그래도 힘들겠네요. 그러면서 그래도 즐겁게 지내면. 내가 그 힘든 일 하러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지내니까 즐겁게 지내. 예. 저희 형님 얼굴 보고 있으면 저랑 좀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나는 전혀 안 닮았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몰라. 아니 안경 쓴 것도 이렇게 보면 아 진짜 닮았구나. 네. 아, 형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 일단은 닮고 싶지가 않아. 나는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닮고 싶지가 않아. 아 그러니까 제가 닮고 싶다는 거죠. 아니 네. 마음대로 그쪽은 마음대로 하는데. 나경원 씨도 예. 공감하겠지만 예. 개그맨 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고 그러다 보니까 즐겁게 사는 법들이 쭉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정말 정말 즐거운데 하고 쭉 내가 이렇게 추려봤더니 한 20여 가지가 돼요. 아.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고 질문 좀 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내가 묻기 전에 좀 차고 들어와야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 제가 결혼 기념일마다 사진을 찍어요. 아, 그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33주년 얼마 전에 지났는데 9월 26일이 그래서 33장의 사진을
결혼식고 결혼 기념일마다 기념일마다 사진을 이렇게 쭉 찍었는데 아이들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감동을 해요. 네. 또 하나는 좀 겸연적인 얘기지만 내가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어떻게 나이 들어가야 되겠다. 어떻게 늙어가야 되겠다. 정말 잘 나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느껴지게 돼요. 어떻게 늙어가고 싶으세요? 존경은 못 받아도 후배들한테 민폐는 끼치지 않은 그런 선배로 이렇게 나이 들어가고 싶어요. 오늘도 웃길 수 있어 행복하다는 그의 웃음 가득한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